오늘 오후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잠기고 건물이 유실됐습니다. 도내 정당들이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약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주민 소환이 추진됩니다. 보훈의 10여 개 단체가 퇴진 운동 본부를 꾸렸습니다.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에서 외국인 국제 심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충청북도는 태풍에 대비해 부서별로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 자재와 인력을 점검했습니다. 또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취약지역 169곳에서는 예보와 경보시설을 활용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시간 정도 청주 일대에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국지성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잠기고 건물은 유실됐고 불어난 도심 하천에선 실종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도심 대로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자 미처 치우지 못한 노점 집기들이 물에 갇힌 차량들 사이로 둥둥 떠다닙니다. 물에 잠긴 아스팔트 노면 곳곳이 파손돼 퇴근길 차량 혼잡이 더해졌고 도로 옆 주유소는 기름 탱크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물을 막아내는 등 여기저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주유소가 물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파도처럼 들어왔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넘치니까 여기가 지금 쓸고 있는 거죠. 밖으로. 깜짝 불어난 하천에선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00명 이상 규모의 수색이 벌어지기도 했고 청주시 현도면의 한 공장에선 집안 유실로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등 돌발 폭우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공장이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집안이 이렇게 흔들어지면서 지금 기계 같은 것도 다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싱크홀같이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한순간 도심을 혼란에 빠뜨린 비의 양은 지점에 따라 50mm 안팎이 전부. 그러나 호우특보도 없었던 상황에서 퇴근 시각에 임박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기단이 이렇게 경계 형성되는 건데 가을에 형성되는 정체전선이 더 강도가 셉니다. 충기가 서해상으로 지금 충북 내륙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청주기상지청은 오는 주말 새벽부터 제13호 태풍 링링이 충북에도 상륙해 매우 강한 바람과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뜻하지 않은 악재가 생겼습니다. 국제 심판 자격으로 참석한 외국인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건데요. 정작 심판을 초청한 협회도 조직위원회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건물. 경찰과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한 외국인이 나타납니다. 곧이어 수갑이 채워지고 연행됩니다.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에서 국제심판 자격으로 들어온 스리랑카인입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스리랑카 국적의 국제심판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고 피해 어린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대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위원회는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학교에 사과 전화를 하긴 했지만 해당 협회가 초청한 심판이라며 조직위 차원의 공식 사과를 미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된 상황이고 지금은 일단 그 경찰의 조사 결과에 맡겨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지금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영구 제명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내 협회 소속도 아니고 국제연맹조차 없어 미지수입니다. 의장만 한 사람 뽑은 거지 협약서만 받은 상태이 조직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개인적 일탈 가능성이 크지만 국제대회로서 위상을 높였다는 홍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십이 폐막을 향해 가는 가운데 숨은 일꾼인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역과 안내, 주차까지 대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들을 김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관객들의 함성이 가득 찬 무예 경기장. 한쪽에서 외국 선수들을 안내하고 통역해주는 건 고등학교 2학년 윤종락 군입니다. 하루 9시간 통역에서 경기장 정리까지. 윤 군처럼 자원봉사에 나선 학생들 덕분에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영어로 대화하면서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꿈을 한층 더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생활 9년 차인 외국인 노동자도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모국인 방글라데시 선수들을 안내해주는 탈라슈 씨. 모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무예를 보급하겠다는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태권도가 좀 마음이 들었는데 뭐 우리나라 가서 저기 태권도가 갖고 싶어 마음이 있어. 경기가 시작하고 끝날 때 선수들을 안내해주는 피켓걸은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입니다. 멋진 제복을 입고 각국의 선수단을 안내하면서 세계 무예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데리고 나간 선수가 이기게 되면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과 주차장, 종합 안내소까지 경기장 곳곳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나오시고 또 종료 시간보다도 더 늦게 마무리까지 잘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는 모두 914명.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의 이면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다음 행사가 열리는 2년 뒤부터 충주세계무예축제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과 함께 열린 충주세계무술축제는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공식 후원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세계무예마스터십과 같은 기간 개최되면서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와 유네스코 등재 무술국제회의 등을 치르며 국제행사의 위상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친일성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해 주민 소환이 추진됩니다. 여론에 떠밀려 두 차례 사과했지만 아직 분노한 보훈군민들은 주민 소환 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시작이 한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일억풍처럼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입만 맞춰서 그런 군수 그 별건 없어요. 자신의 발언 그대로 사퇴 여론의 아랑곳 없이 정상혁 보훈군수는 꿋꿋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훈군민들은 강제퇴진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과 이장들까지 합세해 주민 소환을 이끌 정상혁 보훈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다만 농번기인 데다 고령자가 많은 특성상 60일간의 서명운동 시작 시기는 추석 이후로 정했습니다. 공감을 얻어야지 이것도 하는 것이지 그냥 그냥 진행할 수는 부대포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대추 축제 이전에는 조금 우리가 지켜보자. 주민 소환은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과 실제 투표로 구성됩니다. 우선 서명은 보훈군 유권자의 15% 이상인 4,431명을 넘겨야 합니다. 읍면 최소 서명 인수 조건까지 충족시키면 1차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권 충족으로 주민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경우 소환 투표 대상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권한 대행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인 소환 투표는 보훈군 유권자의 3분의 1인 9,845명 이상 투표해야 하고 과반인 4,92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정군수는 곧바로 직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시도된 주민 소환은 모두 99건. 이 가운데 성공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했고 투표까지 간 것도 8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임기 때 선거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상혁 군수가 또 한 번 고비를 넘길지 아니면 주민 소환으로 강제 퇴진하는 첫 번째 단체장이 될지 결과는 보훈 군민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도내 주요 정당들이 내년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약 대결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경연대회, 당원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자리로 내년 4월 총선 공약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충북도당은 올 초부터 정기적인 정책 콘서트 개최로 다양한 현안을 짚어왔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잘 우리가 개발하고 준비해서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아니냐. 정우택 국회의원이 새 지도부로 등판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청주권 의석 네 곳을 모두 탈환하겠다는 목표로 총선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실장제를 도입하겠다며 민주당과의 공약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약을 제대로 발굴해내고 또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도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나가도록. 김종대 국회의원이 총선을 이끄는 정의당 충북도당은 도내 4개 이상 선거구에서 후보를 준비 중입니다. 두 거대 정당의 구도 대결을 견제할 수 있는 킬러 공약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충북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반도체 일변도에서 탈피해가지고 항공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미래 성장으로 도시의 산업 체질을 전환하고. 리더십이 정해진 각 정당은 조만간 총선 기획단을 잇따라 출범할 예정이어서 추석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이 제천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삼 의원은 국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제천 천남동 매립장 재추진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공정과 관련해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에 추석을 앞둔 도내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손에 선물 가득 고향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지만 속사정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한 상자 제조업체. 올 하반기 들어 생산량이 최대 생산 가능 물량의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업종 성격상 협력업체들의 수출과 내수가 부진해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내 중소제조업체는 11,000여 곳 이상. 근심거리가 대동소이합니다. 상반기까지는 6% 정도, 6배에서 7% 정도를 빠졌는데 지금 전 뭐 하반기 9월까지 따져보니까 지금 두 달 만에도 20%가 좀 빠지더라고요. 청주 상공회의소가 추석을 앞두고 충북 도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100여 곳 가운데 67.9%가 악화했다고 인식했고 24.5%는 전년과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론 절반 이상 내수 부진을 꼽았고 인력난, 고용노동 환경 변화, 기업 관련 규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금 사정에 대한 체감치도 악화했다는 답변이 54.2%를 차지했고 원인으론 매출 감소가 75.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기업들 사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 정책적 방향 제시가 시급하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영 환경들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기업들 스스로도 뭐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가감하게 협진해가지고 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고. 한편 응답업체 100여 곳 중 올 추석 연휴 동안 4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고 44.8%는 연휴 기간에도 납기 준수 등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가 상여금 지급, 86.7%가 명절 선물 지급 계획이 있고 선물 종류는 식품, 생활용품, 상품권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13회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제천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체육 행사 가운데 충북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도민체전은 육상과 볼링, 탁구 등 17개 종목을 선보입니다. 올해 대회는 더욱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뿐 아니라 도대표와 국가대표 선수까지 출전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들이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교통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신소재와 바이오 등 분야별로 20여 명씩 전문 인력을 배치해 100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고 일본의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지원단은 단순 자문과 함께 공동 연구와 기술 이전도 도울 예정입니다. 극동대학교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가 수도 울란바토르에 항공훈련센터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대표단은 극동대를 방문해 항공 관련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몽골 항공훈련센터 설립과 항공 분야의 인적자원 교류,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향해 악의적 허위기사를 만들어 유포한 김종필 진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 김성수 판사는 선거 캠프에서 생산 유포된 허위 기사가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통신 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후보의 위치에서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며 김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고 사실 확인 등의 기본적 취재 없이 인터넷 기사로 게시한 캠프 관계자와 기자 등 3명도 벌금형 등이 유지됐습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